당당히 하겠다지만 누가 조리 돌림 하나. 이 한동훈 법무장관과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소위 조리 돌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 조리 돌림을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조리 돌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한동훈 법무장관의 강한 비판부터 들어보시죠.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입니다.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검사 명단 공개에 대해서 민주당은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렇게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역사에 남겨야 한다 그런 말을 진짜 했습니까? 네.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에서 동의를 합니다.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을 좌표 찍고 조리돌림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이 이렇게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매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공직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하려고 좌표 찍는 것은 조리돌림이고 법치주의 훼손이다. 그런다고 해서 이 대표 혐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진짜 좌표 찍는 건 검찰이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며 가서 물어. 명령 내리면 검사 150명이 달려들어 물어뜯고 있다. 니들이 조리조리 돌림하고 있다. 라는 비판과 반박을 김의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조리돌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를 보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누가 조리돌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야 정치권 의견 바로 들어보죠. 김연아 의원님 나오셨어요? 네. 누가 조리돌림을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왜 이게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일단은 이게 공당이 할 일인가. 예를 들어서 뭐 네티즌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언론이 일부 공개된 자료를 갖고 누가 어디서 이런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뭐 보도를 쓰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이제 웹자보라고 하더라고요. 대자보의 이제 웹버전인데 공당의 홍보실에서 또 오늘 확인해 보니까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당대표의 보좌진들이 있고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당대표가 되면 그렇게 많은 보좌진이 있는데 지금 확인된 거로는 의원실의 보좌진이 법사위에 연락을 해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하는 검사들의 이 리스트와 이런 것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게 오늘 추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보좌관들이요? 네, 그렇죠. 그럼 뭐 국회의원으로 뽑아줬는데 자기 지금 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형사 문제인데 자기 형사 문제에 대한 방어하는 것을 자기 보좌진까지 동원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또 이걸 지금 가공해서 당에서 홍보국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지도부가 들었는데요. 뭐. 아까 뭐 조리돌림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일단 공당에서 해야 될 일인지를 전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 저는 요즘 이제 그 정치 깡패? 네, 한동훈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깡패에 대해서 많은 얘기 또 많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정치 깡패의 단어 처음에 시작은 한동훈 장관의 집에 그 집 앞까지 가서 현관까지 가서 들이닥친 더 탐사를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옛날에는 정치인들이 깡패를 시켜서 대신하게 했던 것들을 이제는 더 탐사가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검사들을 좌표 찍어서 선동을 한다면 이제는 공당이 이 정치 깡패가 하는 그 행동을 대응하겠다고 나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씁쓸하고 그다음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것이 사법민주주의를 망치는 그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조리돌림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민주당의 지금 예. 이런 부적절한 행동 그게 당 지도부의 지시든 당원 홍보국이든 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든 모르겠지만 먼저 이 웹자보를 올린 사람이 조리돌림을 지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민주당이 조리돌림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이것이 공개하면 안 되는 정보를 민주당이 공개를 했다. 공개를 한 것은 분명히 아니죠. 검찰에 이제 조직도가 있고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을 확인을 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되는 개인정보다. 개인정보 차원에서 공개하면 안 되는 거다. 이것은 이제 맞지 않다. 공개되어 있는 정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법상,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독임제 행정관청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한 분 한 분은 걸어댕기는 행정관청입니다. 관청인 것이죠. 그리고 검사 한 분 한 분은 또 헌법기관입니다. 이것은 한동훈 장관이 검찰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할 때 했던 이야기죠.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라면 단독 관청으로서 자신의 이름이 곧 관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법상으로 형사소송법상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고 법적으로 이 부합하는 거다. 예를 들면 2008년도부터 참여연대에서 매년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담당 수사검사를 공개하는 운동을 쭉 해왔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검사와 수사 대상자 사이에 어떤 유착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사회 공론의 장에서 던짐으로 인해 가지고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운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수사검사의 실명을 알 수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까지 저희들이 봐왔지만 특히 정치인 관련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검찰에서 피의 사실이 공공연하게 막 유포가 됩니다. 그 언론을 통해서도 뭐를 통해서도 막 공개가 되면서 정치인이 마치 재판을 받기도 전에 이미 죄를 저지른 죄인으로 낙인을 찍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인격살인이고 좌표찍기죠.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이제 검찰이 수사 행태를 보여왔던 것과 비교를 하면 이것은 법상으로도 부합하는 것이고 마치 기관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반 공무원들과 같은 위치에서 검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예. 또는 좌표를 찍어서 공격하라라는 측면보다는 과도하게 지금 예. 야당에 집중되고 있는 수사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차 질문 드리면 지도부에서 좌표를 찍어서 공격하라라는 의도가 절대 없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좌표를 찍어서 공격하라 이거보다 일단은 검사 개개인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단독 관청입니다. 관청.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에서 물가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정책을 발표했을 때 담당 국장 누구누구가 결정해서 발표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 이름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 개개인은 이와 같은 행정관청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수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행정관청인 그 검사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것이고 그 검사의 간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예. 그런 측면에서 좌표찍기 성격은 아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도 저는 예. 검찰권을 우리 사회가 이제 일정하게 좀 견제와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행정관청의 이름, 검사의 이름으로서 공표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는 좌표찍기 공격 지시 측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개인 형사 문제를 모면하려고 좌표 찍기 하는 거다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좌표 찍기입니까? 아닙니까?